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날은 오고 싶지 않으시죠, 사실? 네, 오늘 뭐 화이트데이라서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요. 쉽지 않네요. 화이트데이라. 야, 진짜 뭐예요 도대체 오늘 시장은 뭡니까? 네,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뭐 SVB 그거예요? 뭐 그거 말고요. 네. 또 다른 이슈가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까? 네. 네. 코스피는 20포인트 하락하면서 2390포인트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럽 증시가 SVB 관련 우려로 약세를 보인 점, 그리고 관련 사태가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전일 유럽 증시에서 남유럽 은행들의 급락에 따른 과거 남유럽 사태 우려가 다시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부각이 된 점도 영향을 미쳤고요. 더불어서 연례 보고서를 연기한 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주가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게 유럽 시장을 좀 망가질렀던 그런 모습 때문에 국내도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와 기관 선물 매수 출발을 했고요.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선물 매도가 지속되면서 주가지수 선물 지속 하락으로 코스피가 2355포인트 수준까지 오전에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일부 모멘텀을 보유했던 종목을 아주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11시 기준 코스피가 마이너스 2% 코스닥도 마이너스 2.68%대 정도로 빠지면서 올해 들어서 일간으로는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1시 기준입니다. 외국인은 만기약 이상 선물을 순매도했는데 작년 10월 5일날 마이너스 17,953계약 매도 이래 최대치입니다. 전일 S&P 500 등의 BM지수가 일부 안정을 찾았지만은 미국 은행주의 변동성이 대폭 확대된 게 후행적으로 오늘 부정적으로 반영을 했다 볼 수 있겠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61% 급락, 코메리카, 키코프 등의 은행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2월 CPI 결과를 앞둔 경기 심리도 역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현재 컨센서스는 뭐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6.0 그리고 코어 CPI는 5.4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상과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는 아직은 있는데 이게 약간 또 뭐라 그럴까 설레발친 느낌으로 가버리면은 굉장히 좀 심리가 악화될 수도 있는 양면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뉴욕의 여는 2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4.2%로 전월 5% 대비 큰 폭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일단 오늘 CPI 발표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이슈가 사실 오늘 더 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반대매매 물량이 최근에 출회되고 있었던 판단인데요. 3월 10일 기준 반대매매 금액은 230억 정도로 올해 1월 초 이후에 가장 큰 금액을 반대매매가 나왔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금액은 18조 원을 넘겼고요.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잔고 비율은 37.9%. 작년 월간으로 10% 이상 급락세를 기록했던 작년 6월과 9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은 반대매매 터질 수 있는 구간에 왔다는 거죠.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보시면은 이 이지스 리서치 쪽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이 신용장고 등 추이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신용장고 융자의 유가증권 쪽인데요. 이것도 많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사진도 보시면은 띄워주시면 코스닥 관련된 사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까 거래소보다 더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기준 신용장고 금액은 18조 3,400억 원. 예탁금 대비 신용장고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7.9%이고요. 작년 8월에서 9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9월에 신용 물량이 대규모 반대매매 발생 직전에 신용잔고 금액은 평균치가 19조 2천억이니까 지금 거의 육박하고 있고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 평균치가 35.6%였는데 아까 제가 3월 10일 기준은 37.9%니까 신용잔고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작년 6월 달에 신용 물량 반대매매 폭락장 발생 직전도 신용잔고 금액 평균치는 21조 8천억 정도로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 평균치가 36.6%니까 현재 비율 37.9%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게 되면 아마 반대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반대매매는 어쨌든 이거 주가 하락의 결과지 주가 하락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예, 수급상 그러니까 뭐가 뭐 때문에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일단은 수급 쪽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수급적인 이유는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내 자금 추이가 약간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늘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던지는 물건들이 더 나오기 시작했고요.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국내 주식 자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 2022년 이후로 쭉 예, 예탁 자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파란색이 신용융자 거래 추이고요. 그다음에 녹색으로 보이는 게 투자자 예탁금인데 예탁금이 다소 빠지다가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빨간 선으로 보이는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가 일단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별로 좋지 못한 부분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공매도 추이입니다. 이게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공매도 자금 추이인데요. 다소 좀 올라오다가 최근에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황색 선으로 보이는 쪽인데 코스닥의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추이가 올라갔습니다. 네. 아마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일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공매도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버프 관련된 플랫폼에서 가져온데요.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 최근 6개월 추이인데 보시면은 최근에 반대매매 비중 추이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반대매매가 더 튀어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실적으로도 초반에 영향이 미쳤습니다. 반도체 부분의 대규모 적자 가능성이 오전에 제기되면서 일부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8천억 정도 제시가 됐는데 하이닉스도 이 영향을 받으면서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시를 기점으로 주가지수 선물이 바닥을 확인하면서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 시간에 어떻게 나왔냐면 SVV의 신임 CEO로 임명되는 팀 마요 폴로스 전 페니메 회장이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서한을 통해서 월요일 고객들에게 은행을 개방했고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미국의 국채금리 특히 2년물 국채금리 가 시간내로 20bp 넘게 급등하면서 전일 급락을 되돌렸고 더불어서 미국 시간의 선물의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되면서 이 시간대 0.5%대 플러스권을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도 미국 선물은 플러스권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같은 거는 플러스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만 국내 지수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시 3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 장중 저점 하향 돌파가 됐고요. 코스피는 121 이동평균선 2360선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하락 종목수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땐 장중에 역대 가장 많은 날로 언급이 됐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도 역대 최대 날짜로 보였는데 종가 기준으로 봐서는 아마 1조 4천억 정도로 약간 줄이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역대 최대인 날로 언급이 될 정도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 반등과 외국인 증시 순매도 영향에 1311원대까지 상승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뭐 섬유의복이라든지 기계, 정권 이쪽이 가장 부진했고 SVB 같은 사태 영향에 금융주 낙폭이 뚜렷했고요. 시총 상위 단에서는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관련된 대표주들이 일제히 장중 하락을 키우면서 코스피 하방 압력을 특히 높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마별로는 빅데이터나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하락세를 뚜렷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아마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불거진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에 대한 이슈는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이슈가 그러면 장중에 좀 터져서 그 불안 심리가 좀 커졌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던지면서 매도로 네. 가면서 주식 지수가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이 정도로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사실은 오후에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더 네. 낙폭을 높였고요.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매도가 역대 최대치까지 장중에 올라오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일으켰고 빠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아까 기본적인 수급적인 환경이 이제 터지게 된다면 던질 수밖에 없는 수급적인 환경에 와 있었던 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혹시 부장님께서 오늘 시장 뭐 왜 이 정도까지 갔을까를 혹시 생각하신다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금융 리스크가 네.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스템 리스크가 그 불안감. 예, 불안감. 그리고 항상 취약한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네. 시장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좀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많이 빠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일본장, 호주장, 대만장 보면 네. 아침에 11시 때는 우리보다 더 많이 빠졌었는데 막판에 종가에는 우리보다는 훨씬 좀 올라오는 모습. 아,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이 여러 가지 뭐 외국인 매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 리스크가 원래는 어제 좀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제 안 반영되고 유럽장에 반영되는 모습 보고 또 아침부터 외국인이 좀 매도로 많이 때리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어제 반영될 게 오늘 것까지 반영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 시장에는 뭐 그런 리스크들이 잘 반영이 안 되다가 이제 그게 오늘 반영된 걸로. 예, 어제는 이제 거의 대형주들만 많이 오르고 중소형주들은 많이 빠졌는데 네네. 오늘은 이제 다 같이 빠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이틀 누적돼서 반영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뭐 하여튼 엄청나게 빠졌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이제 조금 더 이보다 빠졌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시장이 계속 안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섹터별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금융주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역시 이제 오늘 하락에 대한 이슈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주를 먼저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최근 이틀 동안 지역별 하이일드 스프레드는 미국이 76bp, 중국이 97bp, 유럽이 73bp, 신흥국이 70bp 상승하면서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87bp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연준이 이제 SBB 관련된 파산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5월 1일 날 결과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전일 이제 관련된 은행주들이 뭐 개별 은행주들 굉장히 많이 어제 빠졌고요. 퍼스트 리퍼블릭은 61% 이상,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47%대, 그리고 팩 웨스트 뱅크코프는 이제 21% 정도 빠졌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런 대형 은행주들의 주가까지도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BOA라든지 웰스파고 등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은행 파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 발언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보이고는 있지만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폭락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관련된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된 부분도 HSBC 홀딩스가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자회사도 인수한다는 소식이 또 들리면서 약간 좀 봉합이 되는 듯한 느낌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저희가 우선은 조금 뭐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가 조금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근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전체 신용자산 대비 국공채 비중은 대형 은행들이 소형 은행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국공채 비중은 역시나 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리스키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왼쪽 그 하단에 보면 전체 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비중도 대형 은행들이 많이 올랐다 빠지긴 했지만 아직은 그 굉장히 좀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근데 소형 은행들은 지금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소형 은행들의 현금성 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많이 빠져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차트를 보여주시면 전체 현금성 자산 대비 예금 비중도 대형 은행 비 전체적으로 조금 낮게 있고 소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예금의 오픈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빨리 빼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 차트 보여주시면은 증권과 대출 대비 예금 비중인데 역시 대형 은행들이 좀 더 탄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은행들이 아직까지는 뭐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그런 부분은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게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지금 현금과 현금성 자산 대비 예금 비율은 SVB가 여섯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빨갛게 이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보다 높은 은행은 골드만삭스가 8위, 그리고 HSBC가 24위, 모건스탠리가 18위,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12위 정도이고요. 전반적으로 중간값은 1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키뱅크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자산 대비 예금 비율이 많이 낮긴 하지만 현금성 자산 비율은 견실한 편이고요. 키뱅크 같은 경우는 123%,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 106%니까 현금성 자산 비율은 아직까지는 건실한 비율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문을 닫거나 약간 좀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금성 자산보다 뭐 현금성 자산이 심하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HSBC와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라든지 몇 개 투자은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일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가기는 아직은 좀 아니냐 말은 있습니다만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 현금과 그 현금성 자산 대비해서 예금의 비율이 역시나 SVB가 좀 높았죠. 그래서 예금 인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취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지금 미국 제약바이오 주식 관련된 플랫폼을 지금 가져왔는데 이 중소은행들에서 뱅크런이 나는 사이에 대형은행들로는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위쪽에 보시면 JP모건이라든지 쭉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당연히 조금 중소은행들에서 돈을 빼가지고 대형은행으로 돈을 집어넣고 그렇겠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약간 대형은행들은 그래도 좀 커버가 되면서 이게 리스크가 좀 너무 번지는 것은 좀 과한 우려가 아니냐고 이야기 계속됐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오늘 오후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다음 사진이에요. 띄워주시죠.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역시 크레딧 스위스 쪽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크레딧 스위스의 CDS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이 뉴 레코드 하이, 그러니까 신고가를 때려버린 거죠. CDS 관련된 부분은 이게 뭐냐면은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재무 보고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CDS가 이제 뉴 레코드 하이를 찍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CDS는 이제 그 기업의 뭐 그 위험도 같은 걸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라는지 아마 또 이것도 CES라는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라는 그 은행의 위험이 지금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그래프인 거죠. 네, 그래서 위험을 보는 이런 CDS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지금 최근에 뭐 올랐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 표를 보게 되면 한 200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했는데요. 지금 거의 500 가까이까지 올라오니까 레코드 하이를 찍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이슈가 이제 해외 쪽에서 불거졌습니다. 이게 오후에 이야기가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0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네 지금. 그렇죠. 왜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도이치뱅크가 망한다고 해갖고 네. 그때 CDS 보시면 도이치뱅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마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은 이제 CS가 지금은 좀 위험한 상황이고 그 전에는 이제 도이치뱅크가 거의 망한다고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는 거의 CDS 보시면은 도이치뱅크가 많이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뉴스 헤드라인을 보시면 이게 오후에 나온 거거든요. Material Weakness 이게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재무 보고에서 아주 좀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됐다라고 오후에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내에 뭐 대형 은행들은 그래도 좀 탄탄하고 이게 시스템 전위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봐왔지만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유럽 쪽의 여러 가지 은행들은 이게 완전히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후장에서 선물을 더 끌어내려 버렸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CPI가 만약에 기존의 가이던스보다 좀 더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이건 정말 터져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네. 그냥 막 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헤지를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헤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게 결국은 오후장에서 좀 던져 버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그 최종 금리 관련된 부분도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벌써 6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6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를 올해 굉장히 빨리 일으키거나 뭐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정말 된다고 본다면 사실은 그건 저는 악재라고 보일 네네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좋아서 금리 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시스템 전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 사태가 이제 경기 침체로 완전히 가버리는 어떤 그런 사태로 간다는 걸 전제를 하고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시스템 위험하다고 해서 시스템 위험 간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다 간 거 아닙니까? 그 리만 사태도 그랬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네. 이게 그 지금 이제 작은 은행들에선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들이 이제 큰 은행으로 가니까 큰 은행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니냐는 뭐 분석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건 뭐 투자에서 썩 좋은 일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작은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데들이 이제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기업들이 결국 자금 문제가 생기면서
뭐 줄도산이든 뭐든 하여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실물 경제로 리스크가 전이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결국 나중에는 큰 은행들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저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빠진 거고 네. 그게 발생할 거예요. 제가 어제 SBB 관련된 비슷한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는 20개 정도의 은행과 관련된 리스트를 네. 뭐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비슷한 은행들이 터지는 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한두 개가 더 터지든지 여러 개가 터지든지 그러면 이제 그럼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게 유럽 쪽에서는 또 이제 만만치 않은 이 사이즈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이것까지 터져버리면 사실은 좀 더 큰 데서 터진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완전히 좀 공포스러운 거예요. 네네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많은 뭐 미국의 일부 지방은행 조그만 거 몇 개 터진다 뭐 그걸로 끝난다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이 크레딧 스위스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서는 좀 계속 줄줄이 이어서 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주가를 끌어올린 게 골드만삭스에서 3월 달에 25bp 안 올리고 동결한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끌어올렸다는 이슈가 잠깐 있었지만은 바클레이스도 오늘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심지어 오늘은 노무라 쪽에서는 이번에 3월 달에 25bp 인하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금리 인하요? 예. 노무라 쪽에서는 오늘 금리 인하를 오히려 발표를 했고요. QT도 지금 아마 이번에 전면 중단을 할 거라고 노무라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급한 논조로 지금 시각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좀 전에 점도표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점도표가 지금은 벌써 6월부터 금리 인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7월, 9월, 11월 계속 금리 인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네네. 올해 지금 금리 인하만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정도 금리 인하를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도표에서는. 아, 참 큰일이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타격을 굉장히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작은 은행뿐만 아니라 큰 쪽으로도 전이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금융주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섹터 어디 가볼까요? 역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비트코인 가격 급등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가 강세를 보는데 역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테마성이긴 하지만 그 예금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서 비달러화 자산 중에 하나인 디지털 자산이 대안으로 부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전일 대비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재밌는 이슈인데요. 그 미국에서 전체 예금에 대한 보증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당연히 지방은행 중심으로 예금이 이탈될 수 있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의 쇼크 스퀴즈까지 겹치면서 비트코인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10시 기준으로 본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전일비 7% 넘게 급등세를 오전에 보였고요. 24,270달러 부근에서 10시쯤에 거래가 됐습니다. 업비트나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3,180만원 부근에서까지 거래됐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부분도 저도 약간 갸우뚱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예금 불신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안이 부각되고 여기에 따른 비트코인 급등세가 장중에 나타났다. 이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가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시장도 보시면 그 금요일 날 러셀 2000 지수가 네. 그 보통 이제 다우랑 나스닥은 별로 빠진 것 같지 않지만은 3.2% 정도 빠졌습니다. 그 중소형주가 몰려 있는 지수인데 네. 왜냐면 기업의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실물 경제에서 우려감이 반영된 거고 어제 증시에서도 뭐 나스닥은 플러스였지만 어제 러셀 2000 지수가 1.8% 빠졌습니다. 그만큼 미국에도 중소형 종목들은 아작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 시장에서도 좀 그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작은 주식 뭐 시가총액이 좀 작거나 중소형주들 국내도 당연히 영향을 또 미칠 것 같고요. 오히려 또 안전자산이나 뭐 금으로 또 뭐 돈이 몰린다든지 뭔가 그럴 가능성이 또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건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너무 리스키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추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오히려 이제 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대형주 주식으로 본다면 아주 대형주만 방어를 한다든지 뭔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다음 섹터 오늘 정말 몇 안 되는
약간 상승한 섹터, 폐배터리 쪽이 좀 올랐죠? 네. 역시 이제 그 CRMA 법안이 이제 오늘 공개될 예정으로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배터리 전기차 등의 제조업체들이 2년마다 공급망 감사를 또 받아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좀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역내에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정제 재련 공정의 40% 이 기준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뭐 채굴 역량, 가공 역량, 재활용 역량 집중 확대하는 부분들이 포함되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역시 이제 그러면 가장 수혜는 폐배터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네. 유럽 내에서 원재료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 땅 파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새로 또 그게 만만치 않겠죠. 네. 실질적으로 뭐 광물을 다 조달한다는 게 유럽 내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있는 배터리 그렇죠. 폐배터리를 다시 이제 활용하는 걸로 네. 이거 수치를 맞출 수 있겠다. 그렇죠. 대안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기 때문에 EU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습니다. 뭐 그건 EU뿐만 아니라 아마 글로벌리 이제 아마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데 이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광물의 경우에 러시아 쪽이 팔라디움 그리고 니오비움 같은 경우는 브라질, 그다음에 리튬은 칠레, 그다음에 플로스파 같은 경우는 멕시코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고 특정 광물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CRMA 전보다 강화된 환경 기준을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요구한 데 더해서 중국 등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치가 결국은 뭐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특정 광물이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가장 큰 수혜라고 계속 이야기가 되는 국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일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그나마 버텼는데요. 에코프로는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지만 약간 윗꼬리를 달고 내리곤 했지만 에코프로는 상당히 그래도 버텼습니다. 네. 그리고 성일 하이텍 같은 종목도 오늘 버텼는데요. 근데 14일 만약에 이게 발표가 CRMA 관련된 초안이 발표가 되면 또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공개된 뉴스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재료 소멸이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국면도 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발표 이후에 내일 이후에 어느 정도 또 폐배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폐배터리가 보기 드물게 좀 상승했던 하루 아니 뭐 원래 이제 계속 좋긴 했는데 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보기 드문 상승을 그래도 조금 했던 섹터였고요.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지금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네. 보수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된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시면은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반도체 재고가 29조 원을 넘을 정도로 과도해서 당분간 실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뭐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은 점선이 반도체 매출이고요. 역시 매출단은 꺾인다는 부분은 우리가 수출 지표로도 이미 봐왔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재고가 작년 연말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올라왔는데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약간 꺾이고 있다는 부분이 일부 다른 리서치에서는 최근 자료에서는 좀 꺾이는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유진투자증권은 작년 말 기준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1분기 대비 개선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네. 1분기 매출은 514억 달러로 전년비 21% 감소하면서 원화 기준으로는 매출이 65조 5천억 원 그래서 전년비 대비해서 16% 감소, 영업이익은 8천억까지 떨어지면서 전년비 94%나 감소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거다 이야기 나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반도체 추이만 보고 나면 올해는 어떻게 보입니까? 적자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뭐 가전이나 스마트폰 다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 추이는 적자로 보는 겁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리포트 관련해서는 이슈가 좀 됐고요. 또 하이닉스도 제품과 상품 재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1조 2,819억 정도에서 3조 8,421억 원으로 제품 관련된 재고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CLSA 증권이 이제 하이닉스 관련된 목표 주가를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CLSA 증권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1분기 메모리 공급업체 출하량이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데 고객사 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재고 수준이고 재고 소진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도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꽤 많이 빠졌고 대표적인 또 기술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LG전자, 네. IT 대표주도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게임 주가에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와서는 기술주들이 좀 대체적으로 안 좋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뭐 안 좋다는 건 이제 우리가 많이 다들 알고 있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조금 최근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네요. 아니면 정말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참 어쨌든 네. 뭐 중국의 스마트폰이라든지 그게 뭐 2분기 때 좀 살아난다고 치면은 조금 재고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뭐 오늘 같은 장은 뭐 버티기가 힘들었겠죠. 그렇겠죠. 뭐 좋은 섹터도 빠지는 마당에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꺾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대형주가 특히나 외국인들이 그렇게 선물 매도를 밀었다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밀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주가 지수 대형주들이 당연히 이제 그 영향도 받았을 거고 그나마 그래도 삼성전자는 덜 빠진 편에 속합니다. 1% 정도 때인가요? 네, 1.6% 정도 빠졌네요. 그러니까 덜 빠진 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당연히 있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정유화학 쪽은 어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WTI 기준 4월 인도분 가격이 어제도 빠지면서 74.80달러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못 오르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의외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역시나 1분기 정유화학 업종의 실적이 또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은 사진을 좀 먼저 띄워주시면은 올해 3월 첫 주 싱가포르 정제 마진 기준은 7.4달러 수준인데요. 2월에 7.3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보여왔으며 당분간 이제 하락 압박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차트 보시면은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그래도 이제 밴드 상단에 좀 위치하는 부분에 아직은 있습니다만 이제 더 떨어질 거로 사실 유한타 증권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손익 분기점이 아마 4.5달러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빨간색 점선을 보이는 게 한 6.4달러 정도 수준인데 지금 현재는 한 7.4달러 수준이니까 평균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아직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당분간 하락 압력이 좀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석유 제품 수요 증가가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3월부터 신규 정비 관련된 정유 설비 가동에 따른 압박이 좀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유 설비 관련된 가동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이 굉장히 하방 압박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정유사들의 실적 눈높이를 좀 다소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더 확충한다는 것은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가격 떨어진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러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얘기. 더 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쪽 보시면 국내 NCC 업체 평균 캐시 마진입니다. 이 보시면은 평균보다도 더 떨어져 있고요. 손익 분기점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죠. 마진이? 예, 국내 NCC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그래도 정유사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요. 지금 NCC 업체, 화학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손익 분기점보다 더 낮게 나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아마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이 뭐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화학 섹터 더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아니 보면. 물가는 그렇게 오르는데 화학은 왜 이렇게 뭐 마진도 안 나올 정도로 박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 어찌 또 공급이 많아져서 그런 여기도 예 그러니까 수요는 좀 약간 정체돼 있는데 네. 공급이 많아지면서 그런 좀 가격이 내려가는 그래요? 예 하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공급이 그렇게 갑자기 많아졌다고? 아니 그 쌓여온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저 차트 보시면 네. 계속 좀 내려가는 추세였잖아요. 많이. 네, 네, 네. 야. 아마 역시 이제 중국 쪽의 가동률도 화학 업체들이 좀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계속 지금 뭐 한 1년 더 빠진 것 같은데 계속. 네, 뭐 그것도 당연히 수요가 없었겠죠. 중국 쪽의 수요가 역시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뭐 정유화학도 이래서 당연히 뭐 최근 계속 안 좋았습니다만 오늘 더 안 좋았고요. 네, 사실 뭐 오늘 장에서는 사실 다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네.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 이런 이유가 있었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 디스플레이 볼까요? 네, 역시나 좋지 못합니다. 지금 2월 달에 OLED 수출 부진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의 신용등급 관련된 그 하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ICT 수출 현황 집계에 따르면은 ICT 분야의 수출액이 128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나 급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제 국내 LCD 생산 축소, 그다음에 전방기기 수요 둔화 때문에 OLED 부진이 생기면서 수출액이 42.2%나 급감한 13억 달러 기록했으면서 전방 산업 제품 수요 부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 동월 실적이 좋았던 기조 효과 때문에 OLED 수출액은 39.3%
3%나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LCD는 43% 각각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스 신용평가가 지난해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냈던 LG 디스플레이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를 하면서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조금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소식으로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출과 수익성 회복이 상당히 좀 LG 디스플레이는 제한적일 거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패널 업계 전반에 적극적인 가동률 조정 때문에 하반기 패널 공급 과잉이 일정 수준 완화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제품 판매 감소로 인한 수요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익성 회복이 제한적이라고 LG 디스플레이에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또 냈기 때문에 네. 역시나 뭐 빠지는 날이었지만 이런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좋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진짜 새로운 뭔가 뭐라고 그러나 이게 폼팩터라고 그러나 하여튼 새로운 뭔 기기가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수요를 견인하지 않는 이상 디스플레이 회복은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나 이제 뭐 요즘에 컴퓨터 모니터도 뭐 다들 뭐 집에서 두 개씩은 쓰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세 개 네 개 이렇게 덧붙일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고 TV도 뭐 있는 거 요즘 뭐 2년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TV도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수요로 꽉 당겼다가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그 수요가 확 빠지는 거죠. 네. 특히 과전 쪽은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저 모니터 같은 거나 아니면 저 TV 같은 걸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진짜 가격 저렴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특히 뭐 한 50인치대 이런 거는 진짜 가격이 엄청 떨어져 갖고 완전히 뭐 한 80인치, 뭐 90인치, 100인치 요 정도 가면 그나마 조금 뭐 비싼 것들이 있어도 뭐 한 5, 60인치 이하로는 뭐 중국 패널들 뭐 이런 거 하면 진짜 엄청 싸진. 그렇죠. LCD TV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 싸입니다. 80인치대도 올라가면 네.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디스플레이에서 뭔가 이익이 많이 남고 막 성장하고 이런 걸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그렇죠. 않나. 그러니까 OLED가 뭔가 시장이 생겨야 되는 거죠. 네. OLED 시장. 근데 이제 뭐 TV 쪽은 사실 정상적인 아주 그 뭐랄까 프리미엄급 OLED TV는 아직은 좀 비싸 보여요. 네. 그걸 사기엔 좀 애매하고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과 같은 약간 대면적의 OLED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애플이 그걸 하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시장은 그래도 24년 정도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판매되는 대수는 상당히 적긴 하겠지만 면적 기준으로 보면 스마트폰 면적 수준과 거의 유사한 시장이 생긴다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OLED 소재 부분들이 좀 향후에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당분간 지금 또 시장이 빠지는 상태에서 당장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올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아는 분한테 들어봐도 LG 디스플레이가 내부적으로 또 구조 조정이 약간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뭐 이렇게 예, 직군도 이렇게 전환도 시키고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업계가 좀 좋지 않은 어떤 업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오늘 고버스가 많이 팔렸습니까? 이게 좀 우리 채팅창 보다가 좀 여쭤보는 건데. 기관에서 고버스가 뭐 1조 이상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그건 오늘 네. 오늘 체크는 못 했습니다. 고버스를 근데 산다는 거는 개인이 사도 혹시 개인으로 이게 체크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이 뭐 기관 통해서 사면 그건 기관으로 체크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건 기관으로 체크되나? 개인이 기관을 통해서 살 수가 있나? 그건 안 되는군요. 그럼 개인은 개인이고 기관은 예를 들면 무슨 뭐 저 큰 돈들 받아다가 이렇게 고버스 사는 게 엄청 많이 샀던 모양이군요. 이건 한번 저희가 좀 자료 나오는 대로 확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만약에 고버스 샀으면 많이 먹었겠네, 그죠? 오늘 같은 날. 자, 그리고 어디 좀 볼까요? 네, 오늘은 이것도 이제 뉴스에 따른 뭐 주가 흐름인데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13일 외신에 따르면은 러시아와 유엔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곡물 거래를 추가적으로 60일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러시아 쪽의 외무차관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3월 18일 협정이 만료된 이후에 거래 연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곡물 협정 연장 합의 소식을 전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 단서가 달렸 하지만 60일 동안이다라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한적으로 이제
뭔가 단서를 단 겁니다. 다만 이게 곡물 관련된 연장 협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연장 협정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곡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좀 한 고비를 넘긴 것 같고요. 관련해서 추가 곡물 정책은 은행 결제, 운송 물류나 보험, 동결 해제를 포함해서 러시아 쪽의 농산물 수출의 정상화에 대한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불거지니까 역시나 우리가 뭐 이게 곡물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사료, 비료, 농업 테마가 사실 그때는 급등했잖아요. 뭔가 네. 수출이 안 되거나 막히면.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니까 테마송으로 관련된 사료, 비료, 농업 관련된 테마주들이 하락세까지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푸틴 젤렌스키랑 만납니까? 네, 외신에 따르면은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다음 주에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회담까지 할 걸로 계획을 알렸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회담으로 남아 그나마 만나는 거는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이라고 알려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중국은 좀 약간 빠져있는 그런 스탠스였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뭐 사실 뭐 러시아 편을 약간 들은 듯한 느낌을 최근에 받았었죠. 실질적으로 러시아 편을 좀 들었던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시진핑 주석이 입었던 행보가 약간 이제 뭐 스탠스 변화인지 아니면 쇼인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좀 중재자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노력을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이건 뭐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야 이제 화상회담을 하는데 뭔 이야기를 할지 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뭔가 앞으로 뭔가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은 이것 가지고는 단발성 어떤 뭐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시진핑 주석의 약간의 어떤 중간에 중재자 역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테마적인 움직임에서는 약간의 뭐 재건 테마가 이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대감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수급적인 이슈이지 펀더멘탈 이슈는 네네네. 아닙니다. 네. 중국이 최근에 또 이란과 사우디의 중재자 역할을 해서 왕의 부장이 이제 두 사람 손잡고 사진 찍은 거. 그러니까요. 그것도 얼마 전에 좀 봤었는데 이게 국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뭔가 좀 영향력을 키우는 혹은 뭔가 조정자 역할을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종전이 좀 어렵다고 보는 거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둘 다 대통령 선거가 지금 남아 있죠. 그거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전쟁이 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말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제 선거에는. 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제 전쟁이라는 이슈가 자국 선거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그 본인들한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본인들한테는 이 전쟁을 끌고 가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들이 물론 이제 뭐 적대할 만한 다른 어떤 후보가 없는 상태긴 아직은 그렇긴 하지만 이 선거를 앞두고 종전을 바로 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는 시각도 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애플페이 관련 뭐 이슈가 있습니까? 네, 하나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사실 애플페이 관련된 조금 보수적이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하나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도입이 임박한 하긴 했지만 마케팅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 편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탈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결제 사업자들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다 봅니다. 근데 제 생각도 보면 애플페이가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시장이 파이가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나눠먹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기존 사업자가 또 얼마나 뺏기냐의 문제긴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결국 하나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존 결제 사업자들에게 위험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보고서를 낸 겁니다. 일부 브랜드인 뭐 롯데리아나 파리바게트 등에 대해서 애플페이 결제 테스트가 완료됐고 지난번에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그 뭐 이렇게 백다방 뭐 이런 백다방. 예, 네. 뭐 그런 커피 서비스 관련된 쪽도 일부 이제 뭐 준비가 됐다라고 완료가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은 배민에서도 결제 수단 목록에 애플페이 서비스가 추가된 이후에 현재가 또 삭제된 상태로 알려집니다. 배민에서. 뭐 그러면 이제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도 현재 10% 정도대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NFC 단말기 보급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페이 파급력이 그렇게 셀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아주 좀 보수적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 본 거죠. 네. 예, 사진을 좀 띄워 주시면 하나투자
하나증권의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국내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 방식 구분인데요. 애플페이는 보시다시피 이제 오프라인 결제 방식이 NFC 방식인데 나머지들이 방식이 좀 다 다릅니다. 뭐 바코드 지원이라든지 QR코드라든지 등등등 이제 같은 페이 관련된 쪽이 굉장히 많은데 오프라인 결제 방식이 좀 차이가 다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NFC 관련된 부분에서 보급률이 10% 이하 정도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사업 주체별 일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 추이인데 보시면 그 전자금융업자 그리고 휴대폰 제조사 그다음 금융회사 이렇게 나뉩니다. 특히 이제 전자금융업자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KG 이니시스 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휴대폰 제조사는 당연히 이제 삼성페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다 2020년 상반기부터 해서 22년 상반기까지 보면 다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큰 폭의 성장은 어디가 나옵니까? 전자금융사업자가 큰 폭의 성장이 나옵니다. 절대금액도 가장 크고요. 성장률도 보더라도 확실히 그러니까 전자금융업자 굉장히 크죠. 그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아, 이런 데가 이제 전자금융업자예요. 그렇죠. 그쪽에서 굉장히 절대금액도 크고 성장률도 보시면은 금액 단위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네네네. 있죠. 이쪽이 거의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간편결제시장의 시장 선정 효과가 굉장히 전자금융업자 굉장히 탄탄합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스마트폰 MS 80%인 갤럭시조차도 삼성페이가 있지만은 간편결제 시장 MS는 24% 불과하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 사업 주체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 점유율인데 보시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전자금융업자 거의 50% 다 점유하고 있죠. 아 그러네요. 네, 그 아래쪽에 아주 짙은 회색 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자금융업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페이나 KG 이니시스인데 거의 50% 그 과점하고 있고요. 그럼 24% 오렌지 색깔이 휴대폰 제조사 삼성페이입니다. 그 위에 이제 금융회사가 26% 정도 수준인데 이 결국 그 갤럭시가 지금 국내 스마트폰 MS의 8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이 한 20% 가까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조차 삼성페이 가지고 24%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아이폰이 들어와가지고 과연 얼마나 가져가겠느냐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유율이 크게 올라온 부분이 물론 보이긴 하겠지만은 이 부분에서도 국내 아이폰 점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도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위협이 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네네. 미지수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들면서 다소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이 기존에 우리가 말했던 애플페이 관련주로 언급됐던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네.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페이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네. 이미 이제 전자금융업자 과점 형식이니까 탄탄하게 이슈가 좀 거론이 되면서 네. 카카오페이는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부장님 쓰세요?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뭐 저 네이버페이, 뭐 쿠팡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쓰세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쿠팡페이 쓰고. 쿠팡페이 쓰시고. 예. 그런지 돈을 넣어놓는 건가요? 아니면 카드사에 연계를 해놓고 이렇게? 카드사에 연계해놓고. 아 그럼 이제 번호만 누르면은 간편하게 카드 안 해도. 아 쿠팡페이로 네. 결제를 하고 네. 그게 결제는 자동으로 다시 카드사로 네. 이어지는 네. 아.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도 다 그런 방식으로 카카오페이도 그래요? 아 그것도 다 카드사에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은행에서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방식이 이제 카드사에 연계된 것도 있고 아. 뭐 예에서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방식마다 틀린데 네네. 대부분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거는 그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업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연결시키면서 카드를 뭐 이렇게 번호 누르지 않고 네네. 간편 번호만 눌러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페이 방식이죠. 그럼 결국은 카카오페이 결제 다시 해당 카드 결제 네. 해당 카드는 내 통장에 돈 빼가는 이런 스타일일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그럼 중간에 하나 더 단계가 늘어난 건데 수수료는 그러면 이들이 서로 나눠 먹는 건가? 내 수수료를 더 빼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네. 나눠 갖는 거죠 수수료는.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 이익이 이렇게 막 많이 남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약간 네. 이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로서 네. 영수를 많이 하면은 수수료가 적더라도 좀 많이 간. 카카오페이는 그렇겠죠. 네, 근데 그렇죠. 기존 카드사들은 조금 약간 섭섭하겠나 아닌가? 약간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카드사는 원래 이제 아까도 그저 네. KG 이니시스라든지 그런 사업자들이 있으니까 원래 이제 그 사업자들이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 약간 영수증 같은 인증을 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해주고 결제해주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중간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바로 돈이 이쪽으로 그 사업자한테 돈이 나가는 그 사업자가 아니라 그 물건 판 사람한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요기를 거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업자를 통해서. 그래서 네네네. 사업자가 만약에 이제 그 물건 파는 사람이 혹시 망하면은 이 사람이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 수수료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카드사한테. 그리고 막 협상하면은 카드사랑 뭐 사업자랑 자꾸 뭐 몇 퍼센트 내려줘 뭐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뭐 카드사는 솔직히 뭐 그러니까 수수료를 낮게 받으면 좋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 압박도 오면은 또 자연스럽게 내리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구조가. 카카오페이 같은 거는 만약에 이제 그 카드 결제가 아니라 현금 결제 같은 현금을 카카오페이로 바로 결제하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저 현금 서비스 아니 현금 서비스 현금 영수증 같은 거 기능이 근데 괜히 여러분 두 분한테 사실 저한테 두 분이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두 분한테 괜히 여쭙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마 네. 그 부분은 다음에 관련 뭐 이렇게 금융 업종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요즘에서 저는 이거 현금 영수증은 되나 따로 어디다 이거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궁금해서 아 카카오페이를 썼을 때 카카오페이 쓸 때 이건 이제 그냥 은행에서 빠져나갈 때 있잖아요. 바로 이건 그냥 현금을 내가 내는 거 현금 영수증 쓰는 기능이 제가 저는 써보지 않았는데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현금 영수증 기능이 있는 자동으로 걸로? 아니면 내가 신청을 해야?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아 신청을 해서. 할 때 우리도 어차피 뭐 하면 현금 영수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호를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동으로 이제 어찌됐든 국세청에 나중에 뭐 할 때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관련적으로 그런 것 같이 카카오 페이지도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연결을 해놓으면 예, 있겠죠. 예, 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설정을 처음에 하면 자동으로 계속 이제 아마 네, 발급이 등록을 되는 하라고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도 카카오 페이는 안 쓰거든요. 네. 네. 뭔 페이 쓰세요? 저는 페이 종류를 안 씁니다. 아예 안 쓰세요? 예. 아 그냥 현재 카드만 쓰시고 카드나 아니면 그냥 현금. 아 근데 뭐 예를 들면 네. 저 무슨 네이버 쇼핑 같은 거 하실 때는 네. 아 그때도 이제 카드 결제 하시면 카드 되니까. 결제나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그냥 결제합니다. 현금으로 결제 아 되긴 되군요. 바로 통장으로 쏴주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든 뭐 예 카드 아니면 그냥 현금. 네. 페이는 제가 아직은 안 씁니다. 아 페이는 못 믿겠다. 못 믿는 것보다는 그냥 뭐 그 손이 잘 안 가더라고. 아 나랑 잘 안 맞는다. 네. 자 하여튼. 두 어르신들과 함께 페이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애플페이가 이제 곧 상륙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이 뭐 CPI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몇 시죠 발표가? 오늘 밤 9시 예, 그 우리 시간 그런 거 서머 타임이 월요일부터 적용돼서 아. 예, 그 2월달 그 2월달에 이맘때쯤 저희가 이제 했을 때는 10시 반이었는데 이제는 9시 반, 밤 9시 반. 예. 9시 반에 그, 이제 CPI 그, 발표가. 그렇죠.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CPI가 가이던스보다 조금 덜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 약간의 시나리오죠. 그래도 이제 오늘과 같은 패닉을 조금 막아 줄 수도 있는데 CPI가 만약 높게 나온다. 높게 나온다면 정말 내일은 좀 무서울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네. 컨센서스보다 너무 낮게 나와. 그것도 약간 무서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왜냐하면 많이, 예. CPI가 낮게 나오는 게 좋고 CPI가 조금 높으면 무서웠던 이유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까봐 무서워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고 더 많이 높일까 봐 이제 우리가 무서워서 물가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은행 이 시스템 이 리스크 터지면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심지어 아까 뭐 내리는 것까지 예상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50bp 얘기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25 내지는 잘한 뭐 제로까지 지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빅스텝이나 이쪽 우려는 설령 CPI가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별로 안 갈 것 같아서 CPI가 오히려 꽤 많이 낮게 나오면 완전히 이거는 이제 실물 경기 박살을 혹시 의미하는 건가 하는 그 패닉에 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정프론 또 해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의 급락세는 물론 이제 미국 선물이 버텨주는 것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는 게 아직은 대세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은 결국은 그 높게 형성된 금리가 어느 부분을 부러뜨리면서 경기가 망가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은행 쪽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은행들은 문제가 없어라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지금 분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 시스템 리스크 아니라고 대부분 다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그 자체보다는 이제 그 뒷단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많이 부러질 거야. 이걸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어쨌든 2월 지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부러 많이 내려갈 확률은 많지는 않고 과거 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실물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이 되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네. 지금 이제 과거 2월 달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져서 할 확률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네. 일부에서는 뭐 SVB 관련된 사태 때문에 뭐 CPI가 중요하냐 지금 그거 빨리 막아야지 이런 입장도 좀 있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아까 체크를 좀 해봤는데 그 고버스 총 4,240억 원을 아마 기관이 산 거로 지금 아마 데이터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사긴 많이 산 것 같고 꽤나 거의 뭐 역대급으로 산 것 같습니다. 잘한 건지 고버스를 많이 샀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이사님은 여기서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큰일 납니다. 이게 잘 모르셔야 되나요? 회사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영 사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잘립니다. 그렇게.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바이오 제약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팔로우 미.